둘, 셋, 갓! 블루밍! 안녕하세요, 블루밍입니다! 블루밍! 자, 한 분 한 분씩 본인의 매력과 이름을 좀 소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루밍에서 베이비 보이스를 맡고 있는 막내 지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훈 씨, 아우, 좋아요. 베이비 보이스. 베이비, 베이비, 베이비. 태희 씨,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멤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루밍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엄마 건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엄마, 힘내세요. 우리가 네, 다음 멤버! 연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루밍 매력방아리 연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부르는 거 없습니다. 연지 씨, 다음 멤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루밍 연금 매력 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서연 씨까지. 나보러 그랬지. 알겠습니다. 자신있게, 자신있게! 네, 자신있게, 자신있게. 지금 카메라를 들어주세요. 네, 카메라를 좀 들어주시고요. 이제 많이 좀 찍어주시고요. 자, 블루미. 아니, 그동안 좀 어떻게 지냈어요?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한 달 동안 공연이랑 네. 행사도 많이 다녔고요. 농구장. 방송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스케줄 없는 날에는 연습실에 나가서 연습도 열심히 하고 지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블루미 뒷조사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블루미가 어디서 출몰했는지 이런 것도 네. 조사하면 다 나오거든요. 네. 근데 어우 SBS 더쉬 출연하셨어요. 네. 공개 방송 그리고 이제 음악 방송에는 처음 무대잖아요. 네. 어땠어 이게 막 제가 알기로는 카메라도 불도 막 반짝반짝 거리고 이게 막 봐야 되고 이게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네. 그럼 어땠어요 건영 씨? 저희가 첫 방송이라서 네. 굉장히 많이 떨려가지고 연습한 만큼 많이 보여드리지 못하고 온 것 같아서. 네. 아쉬움이 제일 많이 남는데요. 그래도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와, 아니, 지윤 씨는 진짜 화면에 모니터 다시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진짜 TV에 나오는 자신의 얼굴 모니터 해보니까 어땠어요? 표정이 좀 마음에 들던가요? 아, 표정이요. 제가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카메라 보는 거 연습 많이 했거든요. 네네네. 생각보다는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잘 안 나왔다는 줄 알았는데. 서현 씨는 어때요, 서현 씨? 많이 떨렸어요. 리허설 때 실수도 해가지고 아 이거 생각 때 실수하면 어떡하나 했는데 네. 다행히 잘하고 왔습니다. 실수한 멤버 아무도 없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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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지 씨가 잠깐 방송했던 것 같은데 실수는 아니고 네. 저 아무래도 첫 방송이다 보니까 조금 많이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카메라 보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네.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재밌었죠? 네. 가수가 무대에서 진짜 뭔가를 좀 보여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즐거울 거예요. 맞아요. 네. 우리도 무대 블루미가 조금 아쉬웠다는 그 이야기도 했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에게 좀 이쁜 표정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봄이잖아요, 이제는. 네. 봄꽃이 피잖아요. 네. 네. 그럼 저희 인사법으로 포즈를 네. 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하나, 둘, 셋. 와. 아, 근데 진짜 실례가 되지 않으면 저 오늘 블루미와 함께 하려고 옷도 맞추고 왔거든요. 네. 절대 뭐 제가 이제 결혼식장을 갔다 왔거나 그런 게 아니라 블루미 맞추게 저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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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 셋. 셋. 이쪽, 쪽! 아, 알겠습니다. 이쪽, 이쪽. 자, 띠리리리리, 띠리리리리, 띠. 하나, 둘, 셋. 벽을 쳐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블루미. 블루미 이름처럼 진짜 봄꽃이 요즘에 굉장히 활짝 피고 있습니다. 블루미를, 멤버들을 꽃으로 표현한다면, 각자 좀 어떤 꽃일 것 같아요? 저희 블루미, 블루미 뜻이 네. 꽃을 연기하다. 꽃 피는 계절 봄이잖아요. 봄 하면 떠오르는 꽃, 벚꽃 아니겠습니까? 개나리가 떠오르는데요. 아니에요. 벚꽃. 아, 소연 씨는 자신을 벚꽃이라고. 아니요, 저희 블루미. 아, 그러면 소연 씨는 개인적으로는 나는 어떤 꽃에 어울릴 것 같아요? 봄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해바라기? 해바라기요? 해바라기가 봄꽃인가요? 네, 아니에요. 일단은 뭐 해바라기, 해바라기. 우리 연지 씨는? 네, 저는. 그 개인적으로 파란 장미가 저랑 굉장히 닮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파란 장미의 꽃말이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자, 문제 하겠습니다. 정답! 불가능! 아니! 불가능 나왔습니다. 어? 치명적인 매력, 치매 나왔습니다. 네, 제가 원했던 꽃말은 네. 치명적인 매력이라는 뜻이에요. 와. 치명 계속 보시면 아 얘가 왜 파란 장미를 닮았다고 했는구나 네. 역시 연지! 아, 조금 얘는 이제, 알고 있었는데, 주먹을 안 해서 뭐 안 하게
근데 집합을 안 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정답을 맞추신 이분께 연지씨가 악수 한번 좀 해주세요. 네. 아, 연지 악수 한번. 네. 어우 무서워. 저의 손을 피하시네요. 네. 이 흔적이 지워질까봐 지워질까봐. 알겠습니다. 블룸이 점점 이 팬들이 많아지고 있죠. 네. 요즘에 뭐 신인들이 이래저래 공략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블룸이가 혹시 뭐 공략한 거 있어요? 아, 저희가 이번에 공략을 걸 게 그 7이 행운의 숫자잖아요. 저희 팬카페가 777명 회원수가 되면 네. 저희 블룸이가 간단한 팬미팅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표님. 네. 지금 몇 명 정도 되죠? 지금 몇 명 정도 되죠? 지금 저희 한 380명. 거의 400명에 달려요. 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조금만 더 홍보해 주시고, 그리고 앞에 계신 분들도 든든한 지원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유튜브 영상을 보고 많이 또 그, 들어오실 것 같은데, 어디로 들어가야 되나요, 그러면? 아우. 카페. 카페라. 저희 그 네이버에 블룸 치시면 네. 그 공식 큰 카페가 이렇게 아래 또 떠요. 네. 그리고 다음에도 치시면 뜨시니까요. 네. 아, 뜨시니까요? 아, 뜨니까요? 많이 가입해주세요. 아,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 카페가 아니라 다음이라는 얘기죠? 네. 다음. 다음 카페입니다. 다음 카페에 네. 많이 들어오셔서 또 블룸이와 함께하는 시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그런데 저기 그, 저거 현수막 들고 계신 분들은 누구시죠? 근데? 열렬한 팬! 열렬한 팬? 오늘의 미션이요? 네. 아, 지금 누구시냐고요? 어? 아, 열성팬. 맞습니다. 우리 또 선생님처럼 여덕들이 또 열심히 활동을 해야, 네, 블루미가 더욱더도 힘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블루미 이제 다음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곡을 들을까요, 이번에? 네, 저희 다음 곡은 흥칫뿡이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흥칫뿡 하면은 그! 부분을 해줘야 되죠. 어떤 부분? 큐! 흥칫뿡. 좋아요. 네. 이 부분 여러분들도 같이 하시면 더욱더 유쾌한 신나는 공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문화입니다. 걸그룹 블루미의 흥칫뿡. 잘 들으셨나요? 예.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카라 선배님의 트리티가 커버곡입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네, 블루미 아니 다음 곡 들려주시기 전에 아니, 너무 멋진 거예요. 저기 현수막을 만들어주신 게. 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진을 한번 찍는 시간 가겠습니다.